안녕하세요. 사무소 설치 쪽에 보실까? 자, 오늘 이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81페이지. 81페이지 사무소. 여기는 이제 분사무소가 한 문제가 매년 자, 꼭 그려왔습니다. 자, 분사무소가 한 문제가 반드시 자, 조금 더 이제 별표 세 개 볼 건데 앞에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3조에서 사무소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느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15조의 시행령, 이제 여기가 이제 81페이지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요 분사무소가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옵니다. 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있고, 이제 분사무소 두는 곳이 아주 이상합니다. 바로 이제 분사무소 세종시에서도 먼저 주된 사무소가 어디가 있느냐, 그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82페이지 보실까요? 82페이지 이제 사무소,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가로 2번 몇 개냐 이런 것들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이제 사무소, 중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사무소 가지고 개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업 공인주사 할 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하면서 용정이 봤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무소에 따라서 이제 시도의 조례로 중개보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서울의 강남에 중개보수가 비싸대. 아닙니다. 월세만 비쌉니다. 거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거기는 상관없고요. 거긴 정말 몇백만 원이라 아주 그냥 거의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1층. 그리고 자리 좋고 그럼 상당하게 막 권리금도 막 몇 억씩 주고받고 하게 될 겁니다. 강남으로 개인 또 중개판다고 강남으로 야무지게 가시면 아예 한 방에 바로 망하고 다 털어먹고 나옵니다. 거기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만 거기 가서 설치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절대 갈 게 아니고 계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본을 좀 배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무소 개수 한 개. 요 한 개라는 소리가 자꾸 나왔습니다. 무슨 허가 받으면 허가 자체가 없습니다. 두 개도 가능하다. 안 된다. 나 그럼 이제 중간 정도에 82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가로 2번. 가로에도 잘 써놨네요. 하나. 등록도 하나. 자, 이중 등록되면 등록을 다 빼앗고요. 거기다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등록 몇 개라고요? 한 개. 우리가 잘 모르고 등록을 두 개 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 있다가 대전 갔다고 또 등록 신청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산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두 개 다 받아줬을 겁니다. 걸리면 두 개 다 등록 취소에다가 그것도 절대적입니다. 소등에서 볼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또 몇 개다? 한 개만. 사무소 여러 개 둘 수가 없습니다. 면적은 신경 안 쓰는데 사무소 개수는 한 개만. 같은 층에도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호수에서도 문제가 되는 101호, 201호 이런 식으로도 절대 안 됩니다. 사무소는 한 개만. 아주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에 거기도 우리 사무소 우리 법전에 나와 있는데 중개사무소 두는데 등록관청 시공관에 몇 개라고요? 한 개. 거기 한 개만큼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도 안 된다. 642개 할 때도 두 개 등록주소 할 수 있다. 그나마 거기는 이제 등록주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두 개는 등록 두 개는 무조건 빼앗는데 사무소 두 개는 하나 없애라 라고 해서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교도소는 똑같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여긴 조심해 놓으시고요. 천막등 그리고 이동이용이야. 임시중개 시설물을 우리가 이제 속칭 떴다방 그럽니다. 떴다방. 방이 떴다. 라고 해서 투기하려고 저거 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허락 받으면 가능하다. 그 허락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 문제가 되니까요. 절대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판례도 나왔는데요. 옆에 이제 공공 시험 문제 안 나왔어도 도명, 자, 외부를 차단할 수 있는 도명은 요거는 사무소로 봅니다. 근데 사단하지 않고 그냥 의자 몇 개, 의자 다섯, 여섯 개 두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하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정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뭐 세 번째도 그냥 훈계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3번, 4번 이런 판례는 뭐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야, 그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정도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4번, 5번도 비교를 잘 해 놨는데요. 자, 먼저 도명이냐, 도명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판례가 하나는 문제 있는 사무소다. 하나는 문제 없다라고 해 놨습니다. 자, 4번 정도에서는 그냥 의자만 이렇게 차단 안 하고요. 5~6개 정도 두는 거. 그건 이제 괜찮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의자 한두 개라고 하더라도 외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왜 임시적으로 사무소를 떠돌냐고 그건 교도소 보내겠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신고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형벌 나왔습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요놈 이제 그래도 절대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시 중개시설물 뭐 겸임하면서도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거 형벌도 매년 나옵니다. 자,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고 해라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앞쪽에 할 수 있다고 하죠. 상대적 절대적은 아닙니다. 아까 등록은 이중 등록은 무조건 빼앗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자, 싹싹 빌면 봐줄게 라고 등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은 아니고요. 네, 형벌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몇 학년? 그나마 3학년은 아닙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1학년 일반 정도는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3학년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꼭 하나가 나오니까요. 분사무소 여기는 별표 3개가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있는 곳에다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디다 간다? 주된 사무소.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된 사무소에다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서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니까요. 어디라고요? 바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어도 만약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옆에 대전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아까 두 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이미 사무소가 하나가 있을 거니까 그냥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된 사무소는 두 개 돼. 두 개 되면 교도소 보낼 거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실까요? 그 앞에 무장 깁니다. 뭐를 하나 빼라. 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또 저걸 시도를 제외한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주 못 떨어뜨려서 안달입니다. 먼저 두 번째 이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 여기다 포함한 그럼 정말 아주 교도소 갑니다. 뭐요? 제외. 여기가 정말 지뢰밭입니다. 시군구 그리고 가로가 너무 기니까요. 거의 한 줄 차지합니다. 아래 시군구 그러니까 여기다 시도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군구 시군구는 220개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시도 18개밖에 안 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외 거기 제외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시군구도 좀 제외 시군구도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시군구 그리고 제외 꼭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꼭 앞에 나와야 됩니다. 뭐 하나는 빼라. 그냥 시공구 그러면 X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이제 문장이 짧다 그러면 저것들이 뒤통수 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공구마다 하나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반드시 책임자를 누굴 두라고 했습니까? 그죠?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무슨 교육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직무교육 이렇게 책임자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무교육은 커피 타는 교육입니다. 3시간, 4시간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버린다는 직무교육 아닙니다. 3일, 4일, 4일입니다. 4일. 빡센 교육. 그래서 무슨 교육? 실무교육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도 우리 특수한 법인이라고 하는데 농협도 산림조합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만 산림만. 근데 거기도 그러면 공인중개사 도라 실무교육 받아라 안 그래. 거의 뭐 중개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기 농협 보고 니네 중개업하니 그러면 거기 뭐래요 하면서 거의 현실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 둬도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법인만 고소리입니다. 그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설치 신고. 여기서 이제 제일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제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딱 두 개 이상하면은 거의 맞아갑니다. 뭐 다른 쪽은 거의 안 내. 견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2번 보실까요? 그리고 하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해라 대통령이 정하고 있겠냐고 합니다. 아래 것들은 널리고 그런 취지입니다. 저걸 또 어디서 정하고 있냐고 자 우리 이전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정말 거기는 아예 머리를 다 뽑아도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될 겁니다.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다가 서식이 있습니다. A4용지에 교재 왼쪽에 정도의 크기로 바로 서식도 있습니다. 그 신고서에다가 그리고 다음 서류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서류에서 보증 관련 서류 있게 없게 신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서류가 부족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어디다가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거긴 꼭 밑줄이나 박스를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별표 3개가 꼭 분사무소에서 하나가 나올 건데 꼭 시험 문제에 출제 1순위가 있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는 좀 뜸하네요. 그러면 시험 문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아니다. 두고자 그래도 안 되고 분사무소도 아니고 보통 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곳 있는 곳인데 여기는 완전 따로 국밥이라는 겁니다. 세종시에 분사무소 있어도 서울의 주된 사무소면 서울다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바쁘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아래쪽은 뭐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책임자 자격증 필요 없다. 그리고 법인 뭐 등기사항 증명서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도 필요 없다. 자, 아예 그냥 다 확인할래 얘기입니다. 뭐 편해서 좋네 라고 서류가 점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실까요? 책임자 보고 뭔 교육 받았냐? 요것을 물어봅니다. 그 교육 안 받으면 아, 신고 안 돼. 그것을 합니다. 여기 또 등록이라고 하고 또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 마쳤다고 신고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놓고 어디 틀렸냐? 이렇게 또 나왔다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무슨 교육이요? 책임자 실무 교육 또 여기다 연수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 받는 것은 실무 할 거니까 실무 모르니까 가서 교육부터 받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개업을 해 봤냐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경을 많이 해봤는데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육 받고 알아. 게임다. 확인 설명서도 써보고 거리계약서도 써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니까 4일 동안 빡세게 교육을 받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료했다고 확인증 사본을 내라는 겁니다. 자, 무슨 교육인지 그리고 왜 내는지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가 출제 2순위고요. 그리고 보증 설정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여기는 보증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다 이상하잖아요. 어디 엉뚱한 데다 신고하고 보증 관련 서류 저번에는 안 낸다고 하더니 또 내래. 이러니까 또 이상하다는 겁니다. 꼭 이상한 것만 추려갖고 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요거 안 가지고 가면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오지 마.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데 주된 사무소는 2억인데 여기는 얼마래요? 1억.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배우실 겁니다. 뭐 보증 설정도 무조건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이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꼭 밑줄 해놓으실까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등록 신청 때는 X. 등록 신청 때는 없었다. 좀 안 했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 X. 제출 안 했는데 여긴 또 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한 것만 시험 문제 네 분사무소 아주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디 이상한 데다 신고하고 보증 관련 서류도 내라고 하고 그리고 뭐 7일 만에 통보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시작해 이렇게 끝납니다. 보증 설정도 했겠다. 배제할 일도 없겠다. 신고필증 바로 준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처리기간 7일 있어도 하여튼 안에 바로 주고 시작하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소 얻었니 나 그러면 가설 안 된다.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된다. 여기는 기재가 좀 지연돼도 그때는 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가설만 빼놓고는 아주 넉넉하게 인정해 줍니다. 사용대차도 가능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분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 보실까요? 건물 가지고 있으면 등기사항 증명서 내면 되고 전세도 거의 많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은 임대차입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리고 친구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됐자 된다 안 된다 옆에다 그냥 책상 하나만 놨다는 겁니다. 내가 월세 안 내도 괜찮습니다. 사용됐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네 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친구 명이 아들 명이 부인 명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사무소만 얻으면 된다. 근생만 맞추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만 쪽에 볼까? 다만. 나 먼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는지 기재가 조금 늦어진다는 겁니다. 사용검사 문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문장만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분사무소 확보했을 경우에는 근데 기재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 되는 사유를 한 번도 이제 안 해본 문장입니다. 자, 갑자기 들어온 문장인데 서류를 적어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요 뒤에다가 또 요건 안 된다 그러면 X개입니다. 다 받아줘. 가설 빼놓고는 다 받아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박스를 보실까요? 자, 먼저 등록 신청할 때 이렇게 쓰니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 관련 서류 아까 있었냐 없었냐 그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꼭 차이점 물어봅니다. 이제 또 사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등록 신청서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이러니까 이제 요식입니다. 요식행이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는 건축허가처럼 요식행입니다. 서류 없으면 아예 안 됩니다. 서류 없으면 아예 무효입니다. 아예 서류 써오세요라고 무조건 서류를 써오게 합니다. 요식행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보고 임원사원 전원 보고 무슨 교육 받았냐? 실무 교육. 그리고 반명한 판 그럼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거기입니다. 3-4cm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무슨 사진 찍어라 여권요. 이제 명함판은 엄청 크니까 그건 또 그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바로 3.5, 4.5 크기 맞춰 오라는 겁니다. 사진 찍을 때 잘 찍으세요. 괜히 또 돈만 원 날아가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번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외국인만 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만 결격 사유 없다고. 자, 오른쪽에 이제 분사무소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아라. 무슨 교육? 바로 여기도 실무 교육. 근데 요 디귿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서류가 있다고요? 왼쪽에 등록 신청 때는 없는데 무슨 서류요? 보증 관련 서류. 자, 그 보증 설정 증명 서류도 디귿본도 꼭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놈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 놈이 바로 시험 문제 출제 2순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증 관련 서류 분사무소 신고 때는 가져와라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바로 이제 옆에 85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신고풀증 준다. 여기는 뭐 7일 처리기간 뭐 이런 건 얘기가 아니라 뭐 통보가 아니라 바로 등록관청에서 보증 설정도 돼 있으니까 바로 주된 사무소 쪽에서 받았을 건데 줄게 라고 교부한다. 이것도 다 모두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여기 이제 받은 등록관청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자, 그 위에다가 주된 사무소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저렇게 세 개를 맞춰 놓으면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필증을 바로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러면 엉뚱하게 이제 신고를 받아봤으니까 나가보라고 저기 분사무소 있는 등록관청에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또 여기다 칠을 그러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시공구청은 절대 안 꾸물거립니다. 거의 뭐 내본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는 여기다가 칠을 그러면 X개입니다. 시공구청은 안 꾸물거려 지체 없이는 2, 3일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군청장한테 뭐한다? 통보. 또 송부 그러면 안 되고요. 서류 싸다가 다 보내 귀찮다고 안 그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리기만 해. 그래서 세종시 보고 나가봐라 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견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신고필증 재기호 보실까요? 77맞게 잃어버렸네. 그러면 또 돈만 깨집니다. 자, 먼저 신고내 이렇게 적합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여기는 이제 자, 위에는 아까 위에 보셨던 검장 그대로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의 중간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이제 분사무소 아까 이제 보셨던 재기호 신청 그 다음 이제 기재사항 변경이었으면 그때는 이제 자 거기도 재교 받고자 하면 바로 신고필증 첨부해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잃어버렸거나 요 문장이 이제 재교부는 이제 잃어버렸거나 일본 문장인데 약간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렸거나 그 다음에 못 쓰게 됐을 때 얘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기재사항 변경은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뭐 시험 문제는 많이는 안 나오니까 하다 분실로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소식도 한번 박스 보실까요? 이 박스도 이제 시군구청에서 만들어놓은 바로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처리기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바로는 안 된다. 저기 본적지 신원 확인기입니다. 막 맛이 갔는지 전과 기록 있는지 또 교도소 가니까 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조사 말 안 먹으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하지 말어라. 결코사유 12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저번에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요. 거기 이제 설치 신고 거기다 주된 사무소 이렇게 써놓으면 더 편할 것 같고요.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럼 주된 사무소가 접수받고, 주된 사무소가 접수받았으니까 나중에 저기 분사무소에다가 마지막에 알려줘.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때문에 이제 7일 정도 걸립니다.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는 없는지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 기준 다 검토하고요. 사무소는 또 맞는지. 그리고 실무 교육은 받았는지, 보증 설정은 했는지, 자, 이러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필증 교부 회서 이제 그 교부 옆에다가 7일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이제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한다. 거기다가 7일 걸으면 안 되고, 여긴 언제고, 지체 없이.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요 그림도 명백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 휴업 신고 모두 다 어디라고요? 다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절차도 죄다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하면은 거기도 주된 사무소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그러면서 이제 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한번 시험 문제 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이런 설치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요 분사무소 신고의 내용이 뭐냐고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잠깐 안 보일 건데 약간 검정색으로 돼 있는 7일. 처리 기간 얼마라고요? 7일. 요게 이제 심사 들어가니까 바로 아닙니다. 처리 기간은 일주일. 자, 등록 신청에도 일주일은 걸려.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처리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냐.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본사, 이렇게 주된 사무소를 이제 본사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또 분사무소로 하고 뭐 본사 지사 이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본사라고 주된 사무소를 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게 책임자 박스 옆에 제일 아래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해 준 시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시도지사한테 발급해줬냐고 내가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자격증 냈었다가 지금 이제 안 낸다는 겁니다. 아주 의심도 드럽게 많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조회에 온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신청이 누구고요. 그럼 이제 세종시장님 받아오라. 그리고 서류 저렇게 보증 관련 서류 자 있다는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 이렇게 이제 등록 신청 때는 정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아까 이제 왜 7일 정도 걸리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접수 들어가면은 심사를 오랫동안 하니까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저 마지막에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요.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분사무소 거기다 설치했다고 나가보라고 사무소가 근생 맞냐고 이런 것들은 바로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그리고 87페이지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요거 받을 때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자격증만 받을 때 수수료가 없고 수수료 문제는 꼭 자주 나오니까요. 수수료 나오는 게 6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반명한바 사진 그랬었는데 사진이 어쨌다고요? 커졌습니다. 3.5 그리고 4.5 요걸 저 높은 벽에다 걸어놓으니까 사진이 커야지 사진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눈 시력이 다들 2.0이냐고 해가지고 요거는 사진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등록 판별도 시켰다라고 하여튼 시험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 해야지 무등록을 다 신고해서 한 건당 50만 원씩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일단 선후권만 하면 학원비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8페이지를 한번 아보실까요? 제가 다음 이제 분사함수 좀 더 오이스 문제수도 한번 간단히 볼 거고요. 그러니까 분사함수도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리고 공동사함수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꼭 정리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릴 정도 되면 문장 정도는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같이 쓰는 사무소를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자, 처음에는 정말 공동사무소도 괜찮습니다. 혼자 무슨 영업하려면 아예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같이 사무소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친구하고. 자, 대신에 이제 오래 하면 이제 머리끄댕 잡고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앙숙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하시면은 좀 분리를 하고. 근데 잘하시면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 같이 하자. 고객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계속 같이 하자고 해서 정말 공동사무소 끝까지 잘하신 분도 꽤나 많다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사무소도 크고 또 그 사람도 여럿 있고. 자, 그러면 상당히 또 잘 되는 집처럼 어디 무슨 맛집처럼 볼 거니까요. 거기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또 뭐 전문적으로 주택 그리고 상가 그리고 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놓으면 아주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공동사무소 보실까요? 우리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건 법전에 있는 문장입니다.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거의 뭐 공동사무소가 거의 많지 않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만. 근데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용하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악용을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 그 사무소 가겠다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문 닫으니까 다른 사람 가서 대타 심어놓고 고객 보내고 그리고 수입 나오면 반띵하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왔대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갔더니 가능하다 그러면 X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동사무소의 구성원. 자, 옛날에는 부칙은 부칙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건인중개사는 건인중개사끼리, 끼리끼리만.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나왔대요. 다 섞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 이런 것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고용인은 따로따로 두라는 겁니다. 완전 책임은 각각이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거기서도 이제 뭐 가로 2번에서도 따로 볼 정도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거기서만큼은 각각 신고를 모두 각각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다 그랬었다가 지금은 모두 각각 이제 편한 걸 못 본다고 각각 정말 죄다 각각이 됐습니다. 죄다 각각 보증 설정도 인장 등록도 벽에다가 게시하는 것도 다 각각 책임도 각각 이런 식으로 모두 죄다 각각입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공동 사용. 자, 공동 사용의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방법도 크게 뭐 중요할 건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 정도.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4번입니다. 4번. 여기가 우리 시험 문제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내도 또 여기다 내볼 정도입니다. 사무소를 같이 쓰네. 자, 그러면 사무소를 같이 쓰면 누구 승낙서를 받아 와야 되겠냐고. 지금 20평인데 자, 들어가면은 남의 평수 반은 잡아먹을 겁니다. 같이 쓴다. 그러면 누가 입이 나와 있을 거다. 누구한테 승낙서 가져오라고 할 거냐고 합니다. 그냥 이전만 해서는 공동사무소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야, 누구 승낙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건물주 그려놨습니다. 건물주. 건물주 아닐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 네 번째에서 쭉,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 아주 괜찮고요. 옮겨가겠네요. 그럼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전 신고서만으로는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소 옮겨가서 누구하고 합치니? 그입니다. 나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공사. 그럼 이제 네 번째 줄 앞쪽에 다른, 거기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 다른 개업이 여기다가 임대인. 거기다 이제 건물주 이렇게 해놨는데 건물주 임대인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기업 공사의 사무소 쳐들어가서 반을 차지할 거니까 승낙을 받아왔냐고 그입니다. 승낙서를 내라는 겁니다. 승낙서가 또 소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A4 용지에다가 승낙서
쓰고 이제 중개사무소 어디고 소재지 어디고 상호가 뭐고 대표자 누구고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다가 승낙을 받아왔다고 연을 쓰고 세종시장이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설치 못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업무정지기간 중 공동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5번 옆에는 그냥 공동사용 옆에다가 그냥 X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너무 그냥 간단하고 상식적이라서 뭐 시험 문제 안 낼 정도로 그냥 간단합니다. 공동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거 골라라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고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괜히 또 왜 이렇게 또 쉽대 갖고 또 2박 3일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 한 30, 40% 주고요. 중간 정도도 3, 40, 어려운 게 한 30% 되지 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심하게 보긴 해도 만점 받자 하고 심하게 보는 거지 절대로 쉬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도 엄청 많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공동사용 안 된다. 업무 정지 중에는 안 된다. 그리고 구성원의 책임인데 그럼 갑을병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갑 책임 따로, 을 책임 따로, 그리고 병 책임 따로. 좀 아주 죄다 책임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모두 각각이니까요. 아래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도 개별 정말 각각입니다. 등록도 각각. 보증 설정도 인장 등록도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도 벽에다 걸어놓는 것도 다 뭐라고요? 각각. 모두 각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제 공동사용인 여긴 둘 수가 없으니까 고용인 그럼 이제 고용인은 따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용인에 대해서는 내가 선임을 했던 그리고 이제 임명을 했다.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개인 또 공동 책임 그런 거는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용했던 개업의 책임만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소가 이미 하나 있습니다. 공동 사무소가 있는데 또 사무소를 두면은 두 개 이상 된다는 겁니다. 아까 두 개 이상 되면 어디 간다? 교도소 간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박 3일 싹싹 풀리면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데 교도소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공동 사무소에 전념하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28회 때 뭐 저런 문제 왜 나왔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문제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전혀 예상 못했던 문제는 오히려 답은 또 의외로 좀 쉽습니다. 아예 그냥 포기 딱 저 문제 보자마자 그냥 손 들고 다른 문제 풀어 하나 틀려주라고 이러니까 조금 보시면 의외로 시험 문제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아까 신고서 그 서식을 갖고 시험 문제 한 번도 저렇게 안 해봤는데 저런 걸 냈었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하다 이런 거 다 기출 문제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 이상한 건 냈었다.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요? 먼저 첫 번째 본사 명칭 아까 있었죠. 주된 사무소를 본사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본사 저러니까 저런 문장이 왜 나왔대 이래서 여기서부터 헷갈렸을 겁니다. 두 번째 분사무소 본사는 어디니 거기다 이제 신고할 거니까 분사무소 서울이 있다고 그 소재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사에 다 물어보겠잖아요. 자, 본사에 주된 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니? 저 1번, 2번, 3번은 어렵지 않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사 이래놓으니까 상당히 좀 애매했었습니다. 네 번째, 뭔 사연 물어볼까요? 그만 이제 하루 내내 걸리겠네. 뭔 사연으로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냐고. 그러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이전하세요? 왜 설치하세요? 왜 물어봐요?입니다. 전혀 안 물어봅니다. 세종시 있는 분이 서울다가 분사무소 설치를 해도 왜 여기다 설치하세요?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할 건데 무슨 놈은 설치 신고를 물어보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번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분사무소 설치 사유. 이런 것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우리 등기도 형식적인 접수입니다. 서류만 맞으면 아무 소리나 하고 받아줘 이런 소리지 물어보기 뭘 물어봐야겠습니다. 숟가락 몇 개세요 라고 물어볼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위조에 온다고 그러니까 자격증 필요 없었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발급을 해줬냐고 등록관청에서 물어볼 거라고 그건 있었고 거기입니다. 아까 분사무소 책임자에 박스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내놓고 생각 못 해봤지 해가지고 엉뚱한 문제 내놨습니다. 답은 쉬웠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요. 4번에 사무소 이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긴 꼭 무조건 나오니까 이제 90페이지에 한번 보시고요. 자 90페이지 여기 이제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을 했을 때 애는 뭐 해라? 신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도 등록 신청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하면 신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신고니까 서류만 딱 맞으면 무조건 알았어요라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물어보는 것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서류만 딱 맞추면 딱 집어던지면 알았어요라고 받습니다. 등록이 까다롭고 허가가 까다롭지 이건 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그러면 사무소 옮겨갔는데 옮겨놓고 신고한대요. 옮기기 전에 신고한대요. 며칠 만에 신고한대요. 그리고 서류가 머리오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안 나온 것 같은데 간판을 어찌 해야 된대요? 뜯어내야 된대요? 안 뜯어내도 된대요?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사무소 문 닫으라고 할까요? 덧내라고 할까요? 교도소 보낼까요? 입니다. 교도소 보내면 교도소가 넘쳐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우리 밥먹이 주느라고 아주 그냥 국가가 세금 축날 겁니다. 괜히 또 재산세도 막 올려놓고 종부세도 올려놓고 지금 요즘 조금 좀 불만 좀 나고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가 되고 그럼 우리도 이제 자격증 따면은 자 못 견디면 팔 거예요. 팔면 이제 팔 때도 또 내리면은 중개 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좋은 물건도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 하다 아주 일을 악물고 꼭 따셔야 됩니다. 내년도 가시면 이제 또 버스 다 떠나면은 이제 또 못하니까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대전에 아마 대전역 쪽이 중구인 것 같은데 대전 중구에 있다가 세종시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세종시로 사무소를 옮겨왔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전 전에다 그렇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전. 그럼 중구청에다가 대전시장님 말고 중구청에다가 신고를 했을 건데 지금은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이전 전이겠냐고 후겠냐고 이 정도는 이제 거의 그냥 안 물어볼 정도로 그냥 그거 다 알아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리고 옮겨놓고 나서 며칠 만에 신고할까요? 일주일 아니면 지체 없이 열흘 이런 것들은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왔으면 이제 대전에서 받았던 등록증 못 쓰게 했네요. 그리고 사무소를 세종시에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런 게 신고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전 신고인데 나 먼저 며칠 만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될까요? 나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게 이제 서류를 여기서 이제 언제 만약에 언제 또 신고를 해야 될 건지 먼저 사무소는 이전 다 해놓을 겁니다. 이전 하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전 한 그리고 후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죠? 열흘, 10일입니다. 열심히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지체 없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 15일 한번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 맨날 바꿔서 내봤고요. 그래서 며칠 이내라고요? 열흘. 해서 이제 열흘 이내 넉넉하게 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가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다. 그입니다. 숨 넘어가겠다. 짐 좀 정리 좀 하자. 그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7일 아주 애매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넉넉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7일도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15일은 몇 개 안 나옵니다. 이 정도로 넉넉하게 열심히 정리하다가 숫자 얼마? 10. 이렇게 숫자가 쌓이면 나중에 저거 이전 얼마더라 인장은 얼마더라 인장 또 변경했을 때는 또 열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런 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낼 정도로 요거 넣치면은 얻어맞으니까 요거는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이전 신고할 때 서류는 뭘까요? 정말 바꿔줄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대전에서 받은 등록증 거기 이제 중구청장 이렇게 됐을 건데 세종시에 와서도 그걸 걸어놓을 거냐고 거기 막 소재지도 달라졌을 건데 상호도 다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가 여기서 썼었던 거 하필은 또 세종시에 상호가 똑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세종 그래놨는데 여기 오니까 또 세종 아주 바글바글하네요. 그러면 이거 못 써. 못 쓰고 다시 와서 그리고 이제 검색이 안 되는 거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호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간판도 달라질지 몰라. 라고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서류 이제 바꿔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바꿔줘야 된대요? 그죠? 벽에 걸어놨던 등록증. 자, 생각해보시면서 꼭 해보셔야 돼요. 등록증. 근데 등록증인데 분사무소 봤네요. 분사무소도 이전할 건데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닙니다. 금방 바꾸면 분사무소는 뭐 한다고요? 신고.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계입니다. 신고필증. 자, 신고필증.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보증 관련 서류도 다 자, 넣으니까 그냥 신고로 그냥 간단하게 접수하자마자 끝.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등록 신청에는 나중에 보증 설정도 하더만, 심사도 아주 심각하게 하더만, 여기는 신고 마쳤다는 신고 불증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또 빼앗습니다. 저것도 두 개가 생기면 재활용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구청에서 근생을 얻었을 건데 또 와서 사무소를 또 근생을 또 얻었을 겁니다. 세종시로 왔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사무소. 그리고 확보서류, 사무소 확보서류입니다. 건물을 아예 샀으면 바로 이제 여기는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전세면, 저기서는 월세 살았는데 여기는 전세다, 그럼 전세계약서, 아니면 거의 대부분 같은 월세일 거니까 여기도 임대차계약서, 요걸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가 들어가고, 자, 서류가 딱 두 개입니다. 두 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세 번째, 자, 분사무소가 우리 첫 번째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분사무소. 요 분사무소. 자, 이전을 했을 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딜까요?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전일까요? 이전 후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분사무소는 여기는 그죠? 후도 아니고 항상 우리 분사무소는 무슨 사무소라고요? 주된 사무소, 이제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 전도 아니고 여기는 후도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여기 이제 주사무소, 주사무소 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사무소면, 분사무소면 어디다가 신고되어 있고요. 이전도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여기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종로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기는 대전도 안 되고 세종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무소는 바로 이제 여기서 옮겨놓고 나와서 그리고 짐 정리하다가 열흘 만에 가면 되는데 여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좀 이따 배울 휴업도, 인장도 죄다 주된 사무소. 여기는 주된 사무소에다가 하라는 겁니다. 계시렵니다. 여기는 무슨 사무소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자, 시간 맞추는 거 똑같고, 등록관청은 똑같습니다. 서류도 똑같은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여기 또 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아까 보셨던 우리 보통 사무소는 바로 신고관청이 있습니다. 신고 마쳐야 될 신고관청.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어디라고요? 이전 후. 만약에 사무소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이전 후지. 그러니까 여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표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전이었다가 후로 바꿨다는 겁니다. 편해졌다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작년도에 꼭 나와서가 아니라,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그러면 행정처분. 그러면 저기 대전에서 지금 행정처분, 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가 발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가 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업무 정지. 자, 그럼 이제 막 사무소를 두 개 뒀나? 아니면 확인서면서 거리계약서를 안 썼나? 라고 해서 이제 행정처분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전 전에서 잘 아니까 이전 전에서 하고 보낼까요? 아니면 손을 떼이고 앞으로는 이전 후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이전 후 쪽에서 할까요? 전인지 후인지 문장도 길고 내용도 어렵다는 겁니다. 길목을 딱 가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라고? 이전? 그렇죠? 이전 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전 문장도 엄청 길고 딱 중간 정도 가면 이전 전 그럴 겁니다. 이전 후. 후입니다. 이전 전에서 잘 알긴 하지만 하고 보낼 것 같지만 안 그러겠습니다. 그죠? 이제는 손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후 쪽입니다. 후의 그리고 등록관청 이렇게 등록관청에서 뭐 한다고요? 서류 바꿔오게 됩니다. 서류 싸다가 보내라 이런 수랍니다. 등록관청이 뭐 한다? 처분한다. 그러니까 처분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전 전 그러면 X다. 자, 문장도 아주 길고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올 거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남재, 자, 세 번째. 우리 이전에 쓸 때는 간판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판 철거 언제? 요걸 뭐 30이라고 한번 내본 것 같은데 간판 철거 언제?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자,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러면 안 되고요. 사무소 문 닫아 그래도 안 됩니다. 교도소는 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그리고 여긴 또 얼마라고 여기다 또 열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가 더 급하다고요? 간판 뜯어내는 게 제일 급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왜 또 저기 대전에다가 애를 그냥 떼놓고 왔습니까? 간판을 왜 거기다 달아놓고 왔냐고. 그러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판은 달려있는데 아무리 정말 몇 층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와도 사무소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 1층에 있을 건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을 철거를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여기는 지체 없이. 여기 이제 7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열흘도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꼬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 3일만 지나면 이미 사람 불러다가 간판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충고할까요? 자, 간판 철거하지, 저 철거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요? 사람을 부를 거야. 사람 불러다가 뭐 한다고요? 대신 뜯어낼 거야. 뭐라고요? 여기 이제 대집행, 대집행입니다. 네, 우리 시험 문제를 엉뚱하게 대집행을 무슨 법으로 대집행할까요? 저것들이 정말 아주 못 들여서 아예 안달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뭐 여기 이제 민사집행법 그렇게 한번 나왔을 겁니다.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 저기 우리 건축법에서도 무허가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 부려다가 대집행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살면 이제 그렇게 못하고 철거명령 떨어진 후에 나중에 이행강제금 때리고 그래서 뭐라고요? 행정대집행. 라고 해서 이제 대집행법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대집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행정대집행법 요법으로 괜히 또 대집행법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악랄한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지 치사하게 사람을 부려다가 간판이나 뜯어내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비겁한 법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제재, 꼭 제재까지 정해놓을까? 제재. 개인 또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고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게을렀다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500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만원. 100만원 이하에 뭐를 얻어맞는다고요? 게을리했다고. 입니다. 전과 기록 안 남고 그냥 태만이었다고 깜빡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업무정지 등록 취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 필요 없지만 뭐 작년에는 너무 시험 문제가 안 나왔지만 별도의 표입니다. 별표. 이렇게 이제 저기 뒤에 가면 이제 별도의 표가 이렇게 있을 건데 별표에서 휴업은 얼마하고 뭐 이전은 얼마하고 여기 이제 개시는 얼마하고 뭐 20이고 30이고 50이고 이런 별도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은 다 안 때리고요. 요 별도의 표대로 때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30이다. 자, 이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만원, 100만원 다 때리진 않습니다. 명칭, 그리고 등록증 반납,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여기는 얼마라고요? 30만원. 별표가 이제 30. 요금액을 가지고 이제 뭐 50이네. 그리고 20이네. 휴업만 질삽니다. 이런 소리 하게 될 거니까 한번 요거 그냥 계속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 휴업만 몇 번 나왔는데 요것도 내볼 수 있을 겁니다. 김수혜 입니다. 사무소 옮겨갔는데 옮겨놓고 며칠 만에 신고할까요? 신고하면 어디다 갈까요? 그리고 맨날 출제 1순위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이전 신고를 할까요? 이전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뭘까요? 간판 언제 뜯어낼까요? 그리고 이제 간판을 안 뜯어내면 제재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돈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불러다가 뜯어낸 돈, 그 돈을 우리 보고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작년도 나왔으니까 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전 전에 행정처분 발생했다 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전에서 효율성을 중요하시는 공무원 꼭 전일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전 전에서 이제 더 이상 관할권이 없다는 겁니다. 후루 서류 싸다가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송부 서류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가 이전 어디라고요? 후라고 꼭 전이라고 문장 길고 어려 보이니까 전이라고 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뒤통수도 마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고정되놓고 이제 교재만 얼른 한번 점검해 놓으실까요? 교재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야, 먼저 91페이지 이제 가로 1번에 이전 신고 보실까요?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해놓고 오게입니다. 뭔 사전에게입니다. 세종시 가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왜 또 하고 오자 그러면 말이 되겠냐게입니다. 이전 다 해놓고 나서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고요? 열흘. 그 10일 이내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저기다가 뭐 7일 지체 없이 15일 숫자 막 속일 거예요. 이제 안 속인지도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저 열흘도 가로해놓고 국토교통부령도 가로해놓고 분사무소도 가로해놓고 세 군데를 한번 맡겨 찾아봐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약간 오래전이지만 그 문제 다 떨어졌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정말 헷갈렸고요. 저거 다 대통령령이라고 다 했었는데 국토교통부령이 답이었었고
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관할제 외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전 후.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첫 번째 줄에 제일 끝에 있는 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전은 X다 라고 기억을 꺼놓으시면 됩니다. 후 옮겨놓고 나서 우리 편하게 요게 원래는 이전 전이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었다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후 쪽에다가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종전의 등록관청 이런 식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 자, 저러니까 이제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후가 한다. 싸다가 보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두 싸다가 보내라. 그리고 4번에다가 이제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실까요? 분사무소 이전하면 꼭 분사무소 어디가나 속색입니다. 분사무소 설치도 나오는데 이전도 여기서 대부분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주대. 주대에다가 꼭 밑줄 놓으십니다. 후 아니다. 후 X다. 전도 아니다. 후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 법률에도 이전 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해야 된다. 거기 없다고. 그런 문장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5번에는 뭐 따로 볼 거 없는 자격증 없는 부칙도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전에 이전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업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십니다. 세종시를 떠나서 저기 대전으로 가면 업무적이 대전광역시가 될 거고 대전에 있다가 요리로 오면은 세종시가 될 거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시도 이렇게 시도 안에서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자, 우리하고 이제 전혀 관련 없고 지금은 더 이상 자격증 없는 사람은 등록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 이제 법전에 나오니까 소개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서류 보실까요? 서류 자주 됩니다. 서류도 모르니 가서 또 세종시다 물어볼 거요. 공무원 바빠 죽었다는데 게입니다. 자, 이전 신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요? 벽에 걸려있는 거 바꿔줘야 되겠네? 등록증. 그럼 또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변경상 기재는 안 들어가고 자, 두 번째 사무소를 새로 확보하죠. 이전하면 사무소를 확보하겠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또 큰 생을 확보를 했냐고 합니다. 가설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괜찮다. 기재가 좀 늦어져도 지연돼도 괜찮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가로 아까 봤었던 거 별표 3개 놨던 거는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가 이제 등록증 등 이제 줄 건데 이렇게 이전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 적합하게 되면 등록증이나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필적. 그러니까 분사무소라 등록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보실까요?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네. 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변경상 규제도 자꾸 내었습니다. 그러면 등록증에다가 거기다 이제 세종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요. 간단하게 소재지만 바꿔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서 이제 바로 돈만 달라지면 그렇게 바꿔주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실까요? 변경상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 자, 거기 교부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교부. 교부 수수료 없습니다. 지금 네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면 교부할 수 있다. 그 교부 정도 박스 넣고 수수료 X. 자, 이런 건 이제 아예 문장으로만 잘 물어보는데 수수료 없다. 그 등록증을 그대로 주고 거기다 수정만 해서 다시 받으면 어차피 여기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또 저것도 가끔씩은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낼 게 없나 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일까요? 우리 분사무소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는 바빠줄 것이다.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빠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안 틀리고 자주 나오고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렇게 등록관청 안 꾸물거립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전과 그리고 이전 후 전후 이렇게 동그라미 둘 다 쳐놓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가 신고를 받아놓으니까 이제 딱딱 들어맞죠. 좀 바빠 죽었네. 여기저기 알리는 애 바빠 죽었네. 자, 그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를 통보한다. 그냥 알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 없다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후는 나가서 심사해봐라. 사무소 근생 맞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서류 심사하니까 나가보진 않을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서류 송부 등 이렇게 이제 송부를 받으니까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할까요? 그리고 후갈까요? 여기다는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관할제 외로 이전을 하면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다 서류를 다 싸다가 보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서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부해줄 것을 요청.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꼬물거립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대한 송부를 하는데 그 서류는 이제 서류는 안 될 건데 새겨볼까요? 등록되자. 우리한테 등록증 교부하면 시군구청에서 계속 우리 기록관리하는 게 바로 등록대장기입니다. 뭐 이전했다, 휴업했다, 폐업했다, 얻어맞으면 행정처분 있었다라고 이런 서류를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설 등록했을 때 신청 그 서류계입니다. 뭐 여권용 사진 등 모두 싸다가 바로 후에다가 받아라 하면서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세 번째 볼까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진행 중이면 손 떼고 후한테 받아 해갖고 받고 누가 할까요? 후가. 그러면 요 3번 옆에다가 이전 전에 행정처분 누가 한다고요? 후. 이전 후가 행정처분. 그냥 후가 행정처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재가 뭐라고요? 100만 원자의 과태료입니다. 그 아래다가 별표. 별표 해놓고 얼마다? 30이다.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 써보고 그다음에 기억이 나면요 그래도 꼭 풀립니다. 근데 전혀 생각 안 해봤다 그럼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28일 때 문제 보실까요? 28일 때 문제는 그냥 간단했었고요. 작년도 문제도 있었고. 자, 먼저 이전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첫 번째 숫자가 안 틀린 것 같네요. 이전을 하면은 이전 한 날로부터 맨날 숫자 바꾸는 덱입니다. 열을 열을 오류 맞습니다. 개인 또 내가 7일인가 15일인가 그러면 또 혼자 소설 쓰시는 겁니다. 열을 열심히 정리하니까 열흘 이내에 하루에 정말 10만 원씩 가니까 100만 원 된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보통 분산함수 많이 속였는데 분산함수 최근에도 안 속였어. 그럼 올해는 나올 게 아주 쌓였다. 분산함수를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 오히려 맞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따로 국바 여기도 따로 국바 이전 신고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다음 이제 3번에 보실까요? 분산함수인데 뭔 등록증이 있대? 그입니다. 3번이 이상하잖아요. 분산함수 이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우리 법인이 개업공인사. 근데 중개사무소 뭐라고요? 지금 분산함수. 근데 분산함수인데 등록증. 이게 문장이 길어지니까 저기 분산함수를 신경 안 쓰면 등록증. 맞는 줄 알고 지금 뒤통수 맞았는데 맞는 줄 알고 넘어가시면 어째도 답이 없대 이러면서 계속 도실 겁니다. 세월 내월 권법으로 언제 풀라고 그러신대요. 게입니다. 3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4번을 볼까요?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바빠.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시 없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전 전 맞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엉뚱하게 신고 받아 놓으니까 전도 모르고 후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후에 등록관청에다 통보한다. 그 다음에 관할, 관할인데 이제 좀 오자가 나와 있네. 관할. 관할하는 바로 이제 시군구청에 대한 통보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관할제 왜 이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전 전,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전 전에 발생했던, 우리 교재 없었던 요거 나왔네요. 후 전에 발생했던 바로 사유. 그리고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서류 받고 누가 하겠냐고. 아까 세 번째 서류 있었다고요. 이전 후. 후가 맞아요. 작년에는 또 이전 전 이런 식으로 속였었다. 그입니다. 후에 등록관청이 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서식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우리 분사무소처럼 분사무소보다는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오히려 더 나와야 되는데 서류에 뭐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요즘은 또 아주 맞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 며칠 정도 걸린다고요? 심사 들어간다고 사무소 근생 만나고 얼마? 7일. 그래서 이제 94페이지 바로 7일을 그 저 꼭대기 처리기가 꼭 저기 보면 7일 정도 나와요. 자 등록 신청할 때도 일주일, 분사무소 신고할 때도 일주일, 좀 이따 휴업이나 인장 등록은 즉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신청인은 누군지 그리고 개업공사가 법인인지 공인인지 부칙인지 더 이상 안 나오는 부칙인지 거기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명칭은 뭐고 전은 뭐고 변경 후는 뭐고 이런 것도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에 소재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신고한다고 연을 쓰고 아래 서류 나오고 그리고 왜 7일 정도 걸리는지 제일 아래쪽에 처리 절차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7일 정도 걸리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바빠 죽겠어요. 이럴 겁니다. 그냥 다음 시간에 이제 인장 등록 한번 가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중간중간에 조금 아는 것들을 한번 요 프린트물 그냥 같이 풀어보지 그러지 마시고 이제 먼저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 그리고 이제 전번에 배웠던 우리 구본 같은 겸업
이런 것도 한번 잘 한번 보시면서 이제 시험 문제 그리고 프린트물 같은 거 이제 잘 보시면서 계속 이제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활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오는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아주 그냥 딱 암기해서 예상 문제로 가면은 거의 맞아갑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도 빨리 풀고 정확하게 맞추고 이제 시험 문제 가가지고 열심히만 풀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한번 예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 50%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간도 절약하고 어려운 문제 시간 가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막 쫓기면 절대 문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서서히 보실 건데 또 모의고사 보시면 20점 나왔다고 또 충격받고 이제 안 나오시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정말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20점이 안 이상해요. 괜히 또 문제 풀어보니까 50점 이제 다 됐네 이러면 이제 하산하시면 이제 2분이 큰일 날 겁니다. 그분 그냥 대강 찍으면 맞아요. 대강 찍으면 오히려 이 정도 나와요. 여기입니다. 또 60점 맞으시면 이제 합격점수 나왔다고 아주 하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개인 또 그냥 혼자서 그냥 여기서 소설 쓰시니까 여분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 점수가 팍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뭔가 알듯 말듯 하면 꼭 20점이 나옵니다. 한 줄에다 딱 써도 그냥 25점 나올 건데 요 점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꾸 내다본 피해가 꼭 둘 중에서 틀립니다. 둘 중에서 다 틀린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압축은 잘 했는데 걸으면 맨날 틀려. 내다만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수가 사서서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모르 찍으면 요 점수가 나오고 알고 찍으면 이거 나오고 확실하게 찍으면 이제 7, 80 나오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항상 가니까 꼭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그리고 선번님도 다 합격해서 그리고 간판 걸었지. 뭐 이런 과정 다 거쳐갔습니다. 뭐 모를 것 같아요. 요 과정을 아예 안 거치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어디 스카이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95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프린트물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